방수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 암페로 2편입니다. 암페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프리셋 쭉쭉쭉 들어봤는데 네네네. 좋은 톤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 뭐 가격이 이제 50만 원대 저렴한 가격대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뭐 완전 최종 녹음으로도 사실 쓸 수 있는 정도의 네, 퀄리티의 톤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그 좀 페달이나 이런 것까지 좀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좀 그 DSP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운그레이드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 암페로 1 그 페달 달려있는 모델 뭐 이런 거로 가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네. 이미 이 컨셉으로 나오면서 사이즈만 달라진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엔진이나 이런 CPU 자체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요 암페로에다가 그 미니 페달 있잖아요 볼륨 페달 같은 거 그런 걸 따로 해가지고 정말 스톤박스처럼 페달보드 위에다가 놓고 쓰는 게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죠, 그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일단 조작 간단한 조작법과 톤을 좀 메이킹을 해가지고 은총 씨가 미리 깔아놓은 드럼 베이스 위에다가 기타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11-3 요 톤으로 지금 뭐 하나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좀 만진 다음에 다시 리셋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EXP 여기 있죠. 그럼 이제 커런트 세팅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풀 스위치 그리고 퀵 억세스 파라미터, 퀵 억세스 파라미터가 이제 여기가 이제 퀵 억세스가 되는 거죠. 네. 이 세 개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익스프레션 페달 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밖으로 나와서 루퍼 들어가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1분짜리 루프를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그 드럼이 있었는데 드럼 항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드럼을 막 깔고 놀고 하는 거는 요걸로는 안 됩니다. 글로벌 세팅 들어가시면 인아웃 세팅에다가 자, 인아웃 세팅도 USB 세팅 여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은 여기서 파라미터를 조정을 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렸을 때 파라미터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손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해당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여기서 직접 연동되어 있는 걸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가볼게요. 컨트롤. 컨트롤 부분에서도 이쪽 옆으로 넘어가시면은 항목 바꿔가면서 세팅을 해주실 수 있고요. 미디 세팅, 글로벌 EQ 세팅. 글로벌 EQ 세팅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뭐 로우 컷 뭐 이런 식으로 로우 컷 해봐 로우 컷 해봐 로우 컷 로우 셸프 로우 컷 오늘 해야 되나? 아 그러네요. 네 오늘 해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어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EQ 세팅 해주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팩토리 리셋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번 에디트 가볼게요. 에디트 가시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앰프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다양하게 앰프 골라주실 수 있어요. 여기 클린 채널에서도 클린 앰프 중에서도 고르실 수 있고 뭐 하이게인을 선택하겠다 이러면 뭐 하이게인 중에서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IR 어쿠스틱 IR 셀렉션이냐 이런 임펄스 리스폰스 골라주실 수 있고 뭐 EQ 세팅 모듈레이션 세팅 뭐 이런 세팅들 요거 이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만지고 싶은 어떤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딜레이 설정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에디트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세부 항목들을 만져줄 수 있죠. 믹스, 타임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피드백도 만져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톤이랑 싱크 같은 항목들이 남아있으면 이 화살표 표시가 뜨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리버브도 한번 바꿔볼게요. 리버브도 믹스량 확 올리고 프리딜레이도 올리고 디케이값도 올리고 해서 막 저세상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터치 스크린과 이 패스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갔다 올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원래 톤으로 돌려놨어요. 그럼 이걸로 바로 녹음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해볼게요. 네. 네, 요 정도. 네. 다른 톤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톤 찾아드릴까요? 요거랑 비슷한데. 살짝 크런치 걸려 있으면서 공간계 많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뒤에 쉬머 따라오네요. 오, 그러게요. 굉장히 독특한 느낌입니다. 요거 받아볼게요. 자, 좋습니다. 녹음해볼게요. 네.
좋아요. 또 뭔가 땡기는 톤 생기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크런치. 네. 이 정도 갈까요? 네. 크런치. 네, 녹음해 볼게요. 네. 더블링 해볼게요. 네, 저 세션의 손놀림 기계 같은 저. 아, 지금 모니터가 조금 사실 좀 불편한 상황인데. 네네. 이빨로 까는 거죠. 기계 같은 네. 매크로력. 그럼 바로 또 다른 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솔로 가시나요? 솔로는 앞부분이 좋게 좀 있더라고. 요거. 잠깐. 아, 스윗 드림입니다. 스윗 드림. 네. 스윗하네요. 네, 아주 스윗해요. 네, 녹음 받아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솔로 하나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솔로입니다. 마지막 솔로는 역시 1-1로 리버브 좀 더 주고요. 네. 게인도 좀 더 주고요. 자, 에디트에서 딜레이 좀 트래블도 좀 더 주고 딜레이도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레이를 그죠? 좋아요. 받아볼까요 일단? 좋아요. 녹음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멋집니다.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밸런스 패닝 한번 그냥 간단하게 톡톡톡톡 해주시고요. 네,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네, 밸런스하고 패닝만 살짝 네, 뭐 패닝 살짝 하고 그냥 뭐 EQ인도 안 하고 네. 뭐 저기 뭐 컴프레서 정리도 못했고요. 네, 일단은 네. 그냥 딱 요톤 그대로 그냥 들려 드릴 겁니다. 네, 적당한 패닝이고요.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은데요? 사실 아까 처음에 기타 리드톤 처음엔 약간 그랬는데 형이 약간 트래블도 좀 올려주고 네네네네. 이렇게 잡으니까 되게 팝에서 네, 많이 네. 듣는 그 아주 톤이 나죠. 적당한 네 아주 적절한 톤 메이킹이 가능하고 톤 만지는 것도 너무 쉽고 네. 그래서 이게 가성비로는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데모 퀄리티 이상의 사운드 무조건 나옵니다. 네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간 좀 욕심을 좀 버리면은 최종 소스로 사용을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퀄리티. 뭐 아무래도 기타 이제를 수련하면서 많은 기타리스트의 톤들을 워너비 합니다만 제가
팝음악을 할때 되게 좋아하는 기타 톤은 댄오프의 네. 톤을 되게 좋아해요. 그 네네. 이제 네시빌 LA 사운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네네. 혹자는 네시빌 사운드라고 하는 그 이제 코러스 탁 걸린 네. 그 클린톤과 이제 그렇죠. 스웰 톤 그리고 드라이브 톤에서는 이렇게 탁 부드러우면서 맞아요. 힘이 탁 치고 나오는 그 디소션 톤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더 이렇게 부드럽게 네, 맞아요. 말리면서 또 하지만 엣지는 근데 그런 소리가 나니까 치면서도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코딩 세션 스타일의 그런 톤들을 뽑아내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데모 작업할 때는 뭐 너무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리고 뭐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민감하게 나는 뭐 최고급 장비와 최고급 사운드로 무조건 최종 결과를 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은 사실 뭐 최종 소스용으로도 저는 크게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POD로도 다 했습니다. 맞아요. 다 그렇게 해서 다 했어요. 발매했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경력도 오래되고 하니까 이제 뭐 좋은 장비 비싼 거 쓰고 하는 건데 사실 괜찮습니다. 아니, 왜냐면, 뭐, 간단한 예로, 스티브 로카스가 POD 2.0으로 녹음 다 했는데요, 뭐, 예전에. 그 뮤직맨이랑 POD 2.0. 그 영상 지금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고 그걸로 톤다 잡고 녹음 다 했는데요, 맞아요. 뭐. 사실 뭐 굳이 우리가 뭐 기타 수백만 원짜리에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에 이펙터 막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꼭 그렇게 해야지만 최종 결과물로 쓸수 있는 톤이 나오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성비템으로 이제 구비를 하시면은 좋은 사운드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암페로 2도 지금 그런 고마운 기회 중에 하나로 그럼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기 아주 좋은 네. 접근성이 좋은 그런 기어라는 공부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 장비에서 최상의 톤을 만들어내면은 어떠한 기기든 간에 저는 최종 아웃풋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네. POD 생각하면은 맞아요. 엄청난 발전이기 때문에 이 장비로도 본인이 이제 아예 자신만의 프리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가요에 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요즘 여러분들 핫한 그 힙합 음악이라든가 그런 약간 레트로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톤도 이제 뭐 튜토리얼 보면서 만져가지고 자신의 톤을 어느 정도 확정해 놓으면 녹음하러 갔을 때라든가 본인 작업을 했을 때 손색 없이 탁탁 꺼내 쓸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씨가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기 확신만 있다면은 최종 톤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최종 톤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장비를 쓰려고 하는 거는 그럴수록 최종 톤에 가까운 톤을 뽑아내는데 노력이 맞습니다. 좀덜 필요하고 뭐 그냥 툭 꺼내면은 괜찮은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의 노력과 어떤 시간을 좀 절약해 준다라는 느낌이지 그걸로만 되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충분히 최종 소스로 손색이 없는 퀄리티를 뽑아주는 암페로 2 스톰프 오늘 같이 살펴봤고요. 은총 씨가 들려주셨던 저런 멋진 연주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핫톤의 점점 발전하는 네, 그런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리뷰였고요. 이번에 이제 뭐 트라이코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영역도 더 넓어졌고 사운드도 진일보가 되었으니까 좀 저렴한 가격대의 멀티 이펙터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기 좋은 제품인 것 같네요. 자, 다음번에 더 좋은 또 핫톤의 또 아주 핫한 네, 그런 기어들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암페로 2였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